네, 안녕하세요. 활공포 이로센터의 심용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날다람쥐 브리더를 위한 날다람쥐 상식입니다. 물론 제가 언급드리는 것은 미국에서 수입된 글라우코미스 볼란스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날다람쥐, 전 세계에는 무려 30여 종이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종은 하늘다람쥐라고 불리우는 프테로미스 볼란스라는 종. 저희가 현재 국내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종은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된 글라우코미스 볼란스라는 종입니다. 또 한 가지, 미국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의 날다람쥐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맞습니다. 미국 북부 날다람쥐, 또 하나는 미국 남부 날다람쥐입니다. 저희는 현재 미국 남부 날다람쥐를 전문으로 키우고 있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여러분들이 슈가글라이더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슈가글라이더는 맞습니다. 설치류가 아닙니다. 슈가글라이더는 어떻습니까? 태반류가 아닌 유대류입니다. 즉 아주 어렸을 때 어미의 자궁에서 나와서 아주 어렸을 때 어미에게서 나와서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죠. 저희가 키우고 있는 글라우코미스 볼란스, 미국 남부 날다람쥐는 바로 사람과 같은 태반류입니다. 어미의 자궁 속에서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나오게 되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키우고 있는 미국 남부 날다람쥐는 네, 초식성이 아닌 잡식성입니다. 잡식성인 미국 남부 날다람쥐에게 풀만 주게 된다면, 식물성 먹이만 주게 된다면 번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활공포 이로센터 심용주 박사였습니다.